그러더니, 우리 오빠 아니면 너무 정적이야. 네, 그러더니 갑자기 외국 분인가? 뭐, 뭐, 일본 사람인가 봐, 뭐, 이렇게 하고 또 제 다리에 대해서, 어머. 뭐, 다리 엄청 길다, 뭐, 살도 되게 가늘다, 뭐,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너무 민망해서, 네, 들어갔었어요. 막 그때 막 네. 되게 힘들었던 그 구력담을 네. 얘기하면서도 계속 깨알 같은 자랑을. 다리 가늘다. 저는 연예인인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, 난 차에 입고 싶은데, 열어! 야, 보여줘, 얼굴 보여줘! 그래서, 이거 많이 들어야지. 그래서, 열고 보여드렸는데, 뭐야! 열고 보여드리고. 보지 마, 비니야! 보지 마! 네, 열고 보여드리고 닫은 적이 있어요. 우리 아이돌들도 다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, 그쵸? 네. 저희는,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. 여기 독특한데요? 얘기하세요 하면서 본인이 되게 안 돼요? 저희는, 저희도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네. 저희가 어디 한번 행사를 갔어요. 네. 저희 앞에 무대가 송대관 선배님이에요. 대단하시죠. 근데 어제 아주머니 분대들이 그럼요. 차 열으라고. 저희 열었더니 누구냐고. 열었더니 마이네임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 영어 할 줄 모르시나 봐요. 죄송하다고요. 네. 아직도 저희도 그 마음 충분히 네. 이해하는 거예요.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. 해박 씨가 그렇게 대단한 걸 알고 있습니다. 해박 씨 이름을 딴 가방도 있다고. 그러니까 맞나요? 네, 있어요. 바로 이 네. 가방입니다. 우와. 이게 네. 하이. 마크 제이콥스. 우와. 마크 제이콥스라는 뉴욕의 디자이너 분이신데 네. 가방을 이름을 제 이름을 따서 만들어 주셨어요. 해박이라고 써 있네 저기 해박. 네. 어때요? 가방은 마음에 드세요?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드진 않아요. 왜냐면 항상 마크 제이콥스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뮤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델의 가방을 만들어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시거든요. 근데 비싼 재질로 만든 그런 막 가죽이나 그렇죠? 네, 가방이었는데 제 가방은 그냥 천으로. 천이에요. 그거 제가 많이 나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또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가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딴 무언가가 세상에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. 그럼요. 뭔가 섭입해주신 선물 같은 거를 해줄 거 아니에요? 옷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. 근데 옷이 그래도 대충 얼마 정도 하는지 디자이너 선물이면 대단하거든요. 네. 미국 돈으로 이제 3만 불 정도. 그럼 3천만 원이 좀 넘는 거네요. 아 진짜요? 3,400만 원 정도 시세 따지면. 네, 왜냐면 퍼 제품이었고 또 마크 제이콥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었기 때문에. 네. 잘 있어요? 지금 현재 잘 보관하고 있어요? 장롱이라고 하죠. 네. 네, 거기에 네. 걸어 놨었는데. 네. 놨었는데? 네,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게 떨어졌나 봐요. 근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저희 강아지가 아이고. 그게 자기 침대인 줄 알고 부들부들하니까 네, 거기 올라가서 잠을 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로 가라고 이렇게 치워버렸어요. 빨리 가라고? 저도 얼마 전에 러닝 했었는데 어페이가 좀 들어왔어요. 네. 근데 혹시 굉장히 유명한 그 디자이너 선생님의 러닝을 쓰면 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. 네. 진짜 궁금하다. 네. 제일 많이 받았을 때?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5,000불에서 15,000불, 2만불 사이. 500만원에서 한 2,500만원 사이. 네, 그런 거네요. 네. 어우, 대단하네요. 와. 정말 유명, 정말 디자이너 그 선생님들의 그 무대를 쓰잖아요. 그럼 쓰고 나서 솔직히 가방 가서 탐이 나잖아요. 네. DC 좀 해주나요? 정말 그게. 해주세요. 진짜로. 해주세요. 해줘. 그 쇼에 섰을 때 신었던 신발이라던가, 뭐, 액세서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디자이너와 친분이 있으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야. 저도 런웨이에 선 적이 있었는데요.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되게 천천히 걸어가시잖아요. 저는 그냥 슝 갔다 슝 왔어요. 이렇게 막 이러면서 갔다 왔는데 혹시 그 런웨이 서실 때 실수하신 적 있으셨어요? 네, 저도 정말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
제가 런웨이 도중에 신발 굽이 부러졌던 적이 있었어요. 예. 그게 디올, 크리스찬 디올 쇼였는데 제가 예, 걸어가는 도중에 굽이 부러진 거예요. 야, 이거 어떻게